또 양심적이고 뛰어난 신학자들이 좋은 책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대철같이 분이 많이 큰 게 아니라 톰 라이트라는 뛰어난 신학자도 있고요. 뭐 작가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이 기반이 되어서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걸 확인해요. 그 이 땅에서 그걸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진실이고 우리가 또 삶으로 체험하고 네, 한 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시간 15분 정도 했네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동기로 오게 됐는지 난 잘 모릅니다. 교수님이 가보라고 해서 우리 학교도 그래요. 누가 특강하러 온다 그러면 웬만큼 정말 매력적인 인사가 아니고 선생님 청중호수님 거의 없던데 아이고 좋아요. 어떤 동기로 오셨건 간에 온전한 복음 기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가 한 10년 년 거의 10년 가까이 생각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존재학적인 부분은 간단히 뛰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모습을 남겨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선생님 좀 여러 가지 좀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다시 재정의하는 복음은 네. 어떻게 복음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그래서 제 머릿속에 요즘에 많은 화두에 있는데 복음을 제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네, 그래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실컷 온전한 복음을 지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네. 저만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학교에 오기 전에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아담의 문제와 그게 죄의 반성을 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밖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게 제가 사연에서 그 양생을 받고 참고해봤다. 이것이 복음의 명제이고 이 복음의 명제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언젠가 제가 생각한 복음의 어떤 그림을 적용했는데 예. 점점 능동적으로 신앙 해가면서 굉장히 많이 부분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스스로 좀 부분에 대해서 정의 의미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한국의 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천국문을 열고는 싹 들어가서는 그걸로 끝하고 성분문을 열고 들어가서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이 있고 봐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냥 입구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제가 100% 동의하진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천국 간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받고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어진 거잖아요. 성령과 동행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조금 꽃하면 사실 제일 깨끗한 거는 구원받은 순간에 꼭 따닥 붙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뭐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람 나와가지고 꼬지 죄 짓고 오죠. 고통 당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일 깨끗한 삶일 텐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험한 세상에 살도록 남겨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고 받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장차
내 통치, 내 나라를 일단 온전히 임하게 할 텐데 지금부터 네가 그걸 보여줘라. 그걸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온갖 게 다 들어가지요.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 내가 나한테 주어진 탤런트와 내가 어떻게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나한테 주어지는 능력이 있잖아. 저는 이제 경제학이고 경제학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이 토지 문제 내가 나한테 주어졌으니 내가 그걸 맡아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도와달라면 이런 내용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연구하고 또 밝혀진 게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바라고 그런 역할을 잡아서 주어진 것이죠. 이게 온전한 복음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중간까지만 갔다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내가 동참하고 그 일과 관련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까지가 포함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동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의로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제 나름대로 내인 결론은 좁은 의미와도 넓은 의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억울함이 있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을 했는데 동의로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많이 나왔고 근데 과연 성경적 관점에서 동의라고 하는 어떤 것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충분히 그 권리를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리는 상태 그게 공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권리 가운데 핵심은 토지에 대한 권리고 자기 인신에 대한 권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사람마다 이제 공의, 정의의 개념이 다르니까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념이 맞지 않나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실현되기가 완전히 실현되기가 어렵고 또 실현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보완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는 원자들이 말하는 그런 부분 복지 시스템 그걸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념적인 걸로 보면 헬리조지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헬리조지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보완하는 것과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의의 성격이 아닌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교수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계속 펼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네. 그런 것 맞는지 완성되기는 어렵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완성은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 그거 말고 세상 일 말고 거룩한 일에 관심을 기울입시다 라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완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까이 가는 듯이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또 어느 때는 후퇴해서 거기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던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원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가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인간 사회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진보한 거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 뭐 남녀가 평등하기는 뭐 여전히 없어졌고 민주주의 그래도 뭐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그건 진보한 거죠.
그렇게 진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만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직 지금 그 연설문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제가 그 평전을 봐서는 조봉환 선생이 그 젊은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고요. 교회 예배당에서 삼일운동을 모의해가지고 거기서 삼일운동 주도적으로 인천 지역에서 펼쳤고요. 농림부 장관이 되어서 농지개혁을 펼치면서 자기 고향인 강화에 돌아가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농지개혁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의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이 농지개혁은 바로 희년을 실천하는 길입니다라고 강연했다는 지금 기록을 한 군데서 찾았는데요. 이게 지금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개적인 자리죠. 하여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조금 더 추적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 그렇다면 조봉암 선생도 굉장히 중요한 의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농지개혁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데 있어서 일부 소스가 있었는데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고 우리는 안 했대. 오히려 그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나중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뭐 벽돌도 들어가고 뭐 장식물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장식물을 뭐로 하시겠어요? 결국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그 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형상화되어서 그것이 그 나라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뭐 한 분만 이제 아, 질문인데요. 아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병헌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 그 보수 기독교 측에서 그 장로라는 일반으로 그쪽을 지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그냥 내 짐작하신 거죠. 짐작. 그냥 짐작이 아니고 팩트는 아니고 팩트? 그러니까 사실적인 부분과 교수님의 개인적인 부분 아시죠? 아니 지지한 건 맞고요. 되게 지지한 게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장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그쪽을 지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구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건 제 짐작이라니까요. 아무거나 그렇게 지지를 할 무조건적인 제가 그냥 지지할 수 있죠. 지지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판단 다를 수 있고 지지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극단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가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뭐 한국 역사에 미친 긍정적과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꼭 그분들이 장로라서 그렇게 했다는 해석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긍정적인 요소 있겠죠. 네. 근데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를 압도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뒤집으면서 그런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까? 그 구체적인 근거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근데 공통되는 게 장로님이에요. 그 이승만이 뭐 일사후퇴 때 공부를 구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탐구랄까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아, 저도 그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 전문가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를 압도한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왜냐?
복을 받고 와서 대통령 대속 연임을 했지요. 삼성전을 하고 헌법을 고칠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사오일 개헌을 하고 발췌개헌을 하고 했지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어디 가둬가지고 강압적인 방법을 했지요. 그 다음 4.19가 일어났을 때 발포 명령을 내려서 대학생들을 죽였지요. 뭐 수도 없이 있어요.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더 압도적이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은혜가 아니고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더 당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노무현의 희년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국 그 부동산 정책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한국 부동산 정책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데 제일 좋은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학자들이 몇십 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건데 강화해야 된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강화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 하나뿐입니다. 네,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제가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금을 많이 내겠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폭락하면서 시장 경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그 희년 사상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론적으로 희년 사상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노무현이 희년 사상에 근간이 돼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적용을 한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믿고 있어요? 아, 좀 믿지를 않는데 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지금 학생은 글쎄요, 뭐 모두가 정치적 진념이 있긴 하는데, 일정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걸 제가 느끼는데, 오케이, 존중해요. 존중하고, 아니, 나도 그래요. 네. 존중하는데, 다만, 내가 보기에는 약간 탐구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 너무 닫아두지 말고, 그거를 자기의 생각을 개방하고, 좀 더 탐구하고, 방금,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뭐가, 부동산 시장이 어쨌다는 건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을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팩트를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오케이. 그거는 말하고 했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럼 희년이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왔나요? 제가 여쭤볼 수 있어요. 예. 그래. 어떻게? 2년을 직접 실천하지 않았고요. 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철학이 있고 원칙이 맞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임기 중에 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을 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 그죠? 그게 뭐, 그게 그렇게 막 평가 전환하는 중인가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믿기에 아주 부정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그게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죠. 아웃컴이? 네, 결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희년 정책은 그러니까 주님의 희년 정책은 실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한국에 미쳐서 그게 알고 싶었죠. 한 개만 얘기할게요. 네. 예전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나온 게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거래를 하면서 거짓말 계약서를 쓰면 전부 불법이죠. 그죠? 작은 것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게 맞아요. 뭐, 예를 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기도 하고 학원님 질문할 의도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제 이번에 전세 대란때도 그렇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원님 질문하신 것도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세금 많이 물리니까 부동산이 침체됐고 그게 부정적인 영향 아니냐 그렇게 물으
신 걸로 전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네. 신문에서도 이제 기사를 보면은 부동산이 침체하면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거품이나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부동산 침체가 오히려 그런 면에선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부동산 지금 침체하는 게 나쁘다 옳다 이렇게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판단을 하려면 그 이전의 현상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 이전의 부동산 거품이 형성됐기 때문에 꽂혀서 침체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거품이 쉽게 형성되도록 돼 있었어요. 이게 수십 년간 그렇게 되어왔고요. 이렇게 돼 있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고 처음 시도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다.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당시 그 본격적인 그 부동산 정책을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거품이 생겨서 그것이 꺼지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정부들이 정책적 오류가 있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 정도의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의 규모나 범위를 상당할 정도로 제한했다는 것은 정책적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다양한 어떤 견해나 보고나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성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그동안의 흐름 이거는 따로 떼내서 상세하게 일단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한 가지 더 질문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역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예. 역적인 방법이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관심을 축소시키게 되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 마귀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강하건 약하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부분을 부지기 수합니다.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부분을 탈환하려면 영적인 방법으로 탈환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런 활동과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을 하지만 그 이전에 기도가 성립되고 기도로 영적인 승리가 확보되었고 난 상태에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인 승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박근혜 정권도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경제 정책이나 좀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유독 강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노골적인 적개심을 보였던 것이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 본청만도 못한 부동산 정책이다. 아마추어 정책이다. 이런 식의 비난을 쏟아냈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최소한 모든 국민들한테 집을 한 채씩 다 줘야지 이렇게까지 좀 허풍을 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이분이 했던 일은 ABR이라고 하죠. Anything but go. 노무현의 정책을 전부 거꾸로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 정책에 집중이 되어서 노무현 정부가 5년 동안 그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놔 다 원점으로 되돌렸죠. 그런 점에서 좀 대단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장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지금 뭐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정 지금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아니. 아 그건 아니. 문제는. 그럼 다른 질문. 예? 그 FTA 할 때 이제 찬반 양론이 엄청 심해서 나라 망한다고 대박 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들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예. 어떻게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 그걸 잘 몰라요. 저는. 뒤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만 입장은 있어요. 그래서 개방, 그러니까 여러 입장, 그것도 여러 입장이 있잖아요. 개방 자체를 아주 잘못된 것으로 진보파들이 있는 건 저는 그렇지 않아요. 개방은 기본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개방의 방식이 문제다. 근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진적인 준비되지 않아요.